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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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명을 하고 다시 한번 삼창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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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자,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예. 펭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힘이 든데 힘내라고 힘이 나냐? 이럴 때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합칩시다. 합칩시다.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넘어갑시다. 예!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도전 기회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었지만 내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 사 먹는다. 내 하고 싶었던 학원 다니고 있다. 내 보고 싶었던 책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 듣고 있다는 사람들이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아, 아동, 학생, 중년, 청년, 장년, 노인, 이 생애 주기별로 똑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는데도 가장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알바할 시간 좀 줄여주려는 기본소득이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청년입니다. 30%가 넘게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면 평균 2-3천만 원씩의 국가가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액수는 못 되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인생을 살아갈 미천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평함이고 그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동일한 기회를 청년에게 주겠습니다. 주택과 교육과 자기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를 똑같이 누리는 진정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그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바의 시간 뺏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